大家好，老师好，晚上好，晚上好。자 오늘은 21과입니다. 역시 HSK 중국어 200마디 중에 HSK 용어 단어 정리 다시 해드립니다. 115번 읽어보세요. 我喝酒。 다음요. 我喝烧酒。계속. 您喝什么酒？계속. 我喝啤酒。我喝洋酒。我喝鸡尾酒。자, 모든 단어 다 HSK 용어입니다. 술을 마시다 하면 단어 기억하세요. 喝酒. 술을 마시다. 喝酒, 마시다 술. 다시 喝酒. 이 酒 발음하고 1,2,3,4,5,6,7,8,9 발음 어때요? 똑같아요. 맞죠? 응? 반장 알아? 네. 이거 발음 똑같다는 거. 예, 喝酒. 다음 여기는 자 봐요. 수식어가 들어갔습니다. 한국인들 말한 소주. 여기는 喝烧酒. 이 烧를 배웠죠. 예. 어디서 배웠어요? 열 난다. 그렇지. 发烧 할 때 이 단어 배웠어요.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HSK 용어는. 자 다음 그다음에 喝또什么酒 하면 무슨 술을 마시냐. 단어를 이렇게 연결해서 썼습니다. 무슨 술을 마시냐? 喝什么酒? 만약 무슨 밥을 먹냐 하면 무슨 밥을 먹냐 하면 您吃什么饭? 그렇지. 饭 사성. 您吃什么饭? 자, 그래서 여기 지금 喝啤酒 맥주야. 비. 비가 쓰는 거 잘 봐. 맥주야 술이야 이불로 마시지. 그래서 입구자가 있는 거야. 이거는 발음을 이 발음이야. 비란 발음이 나오는 거야. 喝啤酒. 자, 다음요. 이거는 양주. 예, 양주예요. 양주하면 그 양주, 양주. 와인 뭐 와인은 포도주라고 하죠. 허 양주. 그다음 이거는 허 뭐예요? 지웨주. 지웨주하면 뜻이 칵테일. 예, 칵테일죠. 그러면 요 단어 요대로 기억해 돼. 지는 배워서 안 배웠어? 닭이었다. 이거는 뭐래? 꼬리. 꼬리 그죠. 아, 잘하니 우리 반장이. 닭꼬리 술이라는 거야. 그래서 카테하면 그 뭐죠? 이렇게 장식을 하잖아요. 그걸 저 상상하면 돼요. 그 그러면 우리 21과는 좀 단순해. 응. 여기서는 주요하게 뭘 알아야 돼? 용어, 술, 술에 대한 것을, 酒를 알아야 되고, 烧酒, 소주, 그 다음에 맥주를 알아야 돼. 그 다음에 양주를 알아야 돼. 카테를 알아야 돼. 알겠죠? 응. 응? 酒라는 발음은 뭐죠? 1,2,3,4,5,6,7,8,9하고 발음은 똑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시는 거, 쓰는 거, 이불로 마시기 때문에 입구자가 붙어 있어. 맥주도 마찬가지야. 맥주야. 술 종류 여기지. 마시는 거잖아. 입구자 있고. 양주는 이게 양이 원래 서양할 때 시양이라고 했어. 시양. 서양. 응? 그래서 양주는 뭐야? 우리가 양주 하면 외국 술을 말하잖아. 그렇죠? 원래 양이란 뜻이 뭐야? 바다란 뜻이야. 바다 건너 있는 나라라는 거야. 응? 그래서 시양 서양. 서양 국가 뭐.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양복을 뭐라 했어? 중국어로도 양부라고 해서 중국 사람. 근데 중국 사람들은 시부라고 합니다. 시부. 시부. 시부가 뭐 서양 옷이야. 서양 옷. 시양이 시. 서양양. 이 강의를 잘 들어야 돼. 이거는 HSK 관련된 단어야. 다음이야. 그 다음에 지웨이지오는 닭하는 단어 배웠지. 닭. 응? 사실 지단 하면 계란. 아직 안 배웠죠? 예, 지. 닭이야 닭. 그 다음 병아리 하면 샤오지. 샤오지. 이 작은 거. 그 다음 웨이는 뭐죠? 꼬리야. 웨이바. 웨이바 꼬리야. 그 다음에 술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면 이 옆에 그죠? 달링이 단어들 다 알아야 된다는 거야.